카오루와 함께 지내게 된 켄신. 마을에서 한 소년에게 소매치기를 당하며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원작과 달리 검객 경관대와 싸움 전에 만나게 되는군요. 와빠, 次は 捕まるなよ. 하, 이 새끼, 돈이 그 없는가 보네. 이 소년의 이름은 묘진 야이코. 하급 무사 출신 집안이지만 집안이 몰락하며 야쿠자 집단에서 소매치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카오루는 켄신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그가 왜 또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시대는 메이지 11년. 발도제란 이름으로 메이지 혁명을 이끈 그였기에 또돌이 삶은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셈이었죠. 本当にお前はこの町にいるのか。志村抜刀斎。ちょっと、何かあったんですか。配当令違反者を警官が追っているんです。え？もう観念しろ。 패도령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검을 차고 다니던 켄신. 새끼 본조 있네. 특별히 검을 소지할 수 있는 검객 경관대와 마주치게 되고. 우지키 경부호. 아토와 와가타이데 히키우케루. 오마에타치와 가에테 이이소. 켄신을 도발하며 결국 검을 뽑게 만듭니다. 바토시타라 도우다 야사 오토코. 세샤와 치카라오 고지스루 타메니 카타나오 브라사게테이루 와케데와 고자라. 켄신! 次は 기모노 오키리키산데 하즈카시메루. 좋았다. 대코스루 모노와 카마와. 기레. 아이테나라 세샤가 이타스. 한편 메이지 정부 육군 총감 야마가타 아리모토는 히무라 발도제를 찾아오게 되고 얼굴에 십자 형태가 있다는 말에 그가 켄신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야라데테이룬데스. 딱다 히토리노 겐카쿠니 아카이 카미노 야사오토코 나노데스가 타시카 히다리 호호니 오키나 주지 키즈가 마사코 오노레. 노코루와 히토리. 후자케르나! 아노 카마에와 사츠마노 사이쿄켄. 기텐미츠. 당연히 켄신의 칼에 검객 경관대는 초토화되고 야마가타는 켄신에게 정부의 요직을 제안하며 돌아올 것을 권유하게 되죠. 10년간 상하시타서. 겐 메이지 세후 리쿠군교 야마가타 아리토모. 하지만 켄신은 제안을 거절하며 현재와 같이 떠돌이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나가 히무라. この 메이지 の 요니 켄 1本では もはや 何も できんのだぞ. 켄 1本でも この 目に 止まる 人々 くらいなら 何とか守れるでござる。 やっぱり本物は違いますな。 한편 야이코는 소매치기를 그만두고 조직에서 나오겠다고 결심하지만 호락호락하게 마무리될 것 같진 않네요. 야히코. 수리와 뭐 야메다. 조직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수리なんて 나사케네 마네니 이야기가 사시다다게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이 이미 구독했습니다. 캡틴 신바사였습니다. 次回 갓신류 再始動.